하늘천 10개 어조사어 아들자 땅지 10벽 어조사어 소축. 자, 여기서 개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벽. 하늘은, 여기는 이제 12지를 잠깐 소개를 좀 해. 천간과 지지가 있어가지고,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지지로는 자, 자, 천간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10개의 기운으로 이제 나눠 놓았는데, 요거는 화, 토, 금, 수.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5가지 원소로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지는 우리가 이제 1년은 12달이라 그러죠. 12달. 12달 달에 맞추고 시간도 하루는 12시로 맞춰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이렇게 땅의 기운도 이렇게 12개로 나눠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시는 11시에서 1시 30분을 의미하고, 축시는 1시 31분에서 3시 30분까지, 3시 31분에서 5시 30분까지를 나타낸 이제 글자인데요. 그래서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10개 요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요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하나는 문문자에다가 이게 양손의 상령자가 되겠습니다. 양손의 상령으로 견자가 되겠습니다. 견. 문을 양손으로 이렇게 여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문빗장 산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손숫자가 두 개. 양손으로 이렇게 빗장을 제끼고 문을 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자는 이것도 상영자입니다. 상영자. 이 까마귀의 이 상영자인데, 원래는 까마귀 자자가 이렇게 눈이 없는 거. 그래서 까마귀 이제 옷자인데, 요것이 이제 의성어.
의성어로 소리가 이제 까마귀 우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주로 이제 감탄사나 비교나 뭐 관계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입니다. 어조사. 뭐뭐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나 관계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자는 어린아이의 상형자라 그랬죠. 머리가 크고 손발이 나긋나긋한 젖먹이를 본뜬 모양으로 저 자자는 나타, 좀 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땅자, 열벽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이 음을 나타내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임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열다라는 뜻을 가지겠습니다. 열다. 임금벽. 열벽. 그 다음에 이제 축자. 축자도 이렇게 손 모양에서 뭐를 잡는 모양이죠. 그래서 원래 축자가 손가락에 잔뜩 힘을 주어서 비트는 모양인데 이제 이게 가차에서 두 번째 지지에 로 이제 가차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